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요원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유니온 총본부에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소집령을 발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위치한 유니온 총본부의 빌딩, 통칭 유니온 타워가 현재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유니온의 총본부가요? 이런 대담한 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와 그의 일당 정도일 겁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과 김유정 부국장님은 신속히 뉴욕으로 향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출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레비아 대원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사님,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니온의 총본부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더라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뉴욕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렇군요. 다시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레비아, 괜찮은 거야? 네, 저는 괜찮아요. 물론 싸우는 건 여전히 싫지만 해야 하는 싸움이라면 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인류를 위해 싸울 거예요. 우리 늑대계 팀과 트레이너님을 위해서도요. 함께 가요, 이세아님. 그래, 함께 가자. 레비아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왔구나. 이야기는 들었지? 지금 뉴욕과 그곳에 위치한 유니온 타워가 공격을 받고 있어. 무장 집단의 정체는 데이비드와 그 수하들로 추정돼. 한때 유니온의 간부였던 자가 유니온의 본거지를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야. 데이비드는 왜 유니온 본부를 공격한 걸까요? 글쎄, 지금으로선 나도 알 수 없구나. 확실한 건 우리가 그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가자, 세아야. 가서 우리가 데이비드를 막는 거야. 네. 이유는 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하죠. 필요하다면 싸워서라도 이유를 알아내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뉴욕으로 향할 거야. 그곳에는 유니온 총본부 빌딩, 유니온 타워라고 불리는 거대 빌딩이 존재해. 물론 유니온의 최고 기관이 들어선 빌딩인 만큼 경계도 삼엄해. 최정의 클로저들이 불철주야로 빌딩을 경호하고 있지. 데이비드가 승산도 없이 그곳을 공격한 건 아닐 거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가 믿는 구석이 뭐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그를 심판하는 일이지. 이 길로 트레이너 씨를 찾아가서 지역 이동을 부탁드려줘. 목표는 뉴욕의 유니온 타워. 데이비드와 그 일당이 있는 곳이야.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것.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왓군 이세야. 상황은 알고 있을 거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나는 전력을 다해 그 남자를 막을 거다. 준비가 되는 대로 말해라. 곧바로 램스키퍼를 이동시킬 테니. 왓군,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이러는 동안에도 유니언 타워가 공격을 받고 있어. 이대로 램스키퍼를 발전시키겠다. 각오는 됐겠지? 네, 걱정 말고 출발해주세요. 전 준비됐어요. 좋아. 목적지는 뉴욕 상공, 유니온 타워 인근이다. 그곳에서 데이비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각오를 단단히 해라. 적은 지금까지 싸웠던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교활할 테니. 램스키퍼, 발진! 적은 눈보라 속에 숨어있다. 방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오다니, 자네들도 정말 끈질기군. 좋아, 내가 상을 주겠네. 이 새로운 힘을 자네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지.
너무나 약해. 역시 자네들에겐 윤이 있네. 아니,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자격이 없네.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괜찮나, 이세야? 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요? 나도 괜찮다.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램스키퍼는 괜찮지 못하다. 선체는 물론이고 엔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 간신으로 공중전함을 격추시키다니. 데이비드 녀석, 정말 터무니없는 존재가 됐군. 정말로 아자젤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든 모양이야. 어쨌든 램스키퍼의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 저 상태로는 비행은 고사하고 지휘본부로 쓰기도 어렵겠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임시 지휘본부로 써야 할 것 같다. 여긴 대체 어디죠? 여긴 유니온이 설치한 방어용 돔이라고 한다. 김희정 부국장이 이곳의 위치를 알고 있더군. 일단은 이곳에 임시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지. 나는 곧바로 승무원이 무사한지를 확인해보겠다. 그건 그렇고, 생존한 승무원들을 여기로 옮겨준 그 여자, 눈에 익은 얼굴이더군. 그 얼굴과 그 주행, 너도 본 기억이 있을 거다. 그녀를 만나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긴장해라.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네 실력, 부감없이 발휘해라. 우린 클로저야. 어떤 상황에서든. 헤이, 오랜만이야. 라니 누나? 여긴 어쩐 일이시죠? 오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거든. 곧 이곳에 재앙이 닥칠 거라는 연락이 말이야. 그래서 미리 뉴욕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 나도 클로저야. 재앙이 닥치는 곳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해. 보아하니 너희의 공중전함이 타개된 모양이지? 앞으로는 내가 이동을 도와줄게. 신나게 달려보자. 누나, 누나가 와주시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또 같이 달려봐요. 함께 싸우자. 우리는 클로저니까. 클로저는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세아야, 무사한 모양이구나. 나도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램스키퍼가 추락할 때는 어찌 되나 싶었지만 너희들이 구해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 램스키퍼를 격추시킨 건 틀림없이 데이비드였어. 그가 혼자 힘으로 전함을 추락시킨 거야. 그는 우리의 적은 상상도 못할 힘을 갖게 된 것 같아. 일단은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곳은 유니온의 비밀 방공호야. 유사시에 유니온 관계자들의 대피와 집결을 위해 만들어졌어. 현재 돔 일대의 보호막을 활성화시킨 상태야. 어지간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겠지. 하지만 보호막이 얼마나 버텨줄지 장담하기 어려워. 여기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어. 하지만 현재로선 이곳 이외의 장소로는 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 추락의 여파로 특경대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 그리고 이미 도심에는 데이비드의 병력이 잔뜩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 쉽사리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이곳에 임시 본부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유니온 타워와 최대한 연락을 취해볼게. 너는 그 사이에 베로니카 씨를 찾아가줘. 그분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 일대의 생존자를 찾고 계셔.
가서 램스키퍼 승무원 중에 행방불명자가 없는지 확인해줘. 아, 그리고 하나 더. 정말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당신의 용기를 믿을게. 잘했어. 뭘 도와줄까? 아, 무사했구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 램스키퍼가 그렇게 추락할 줄이야. 그래도 기적적으로 승무원 중에 사망자는 없는 것 같아. 행방불명자는 있지만 말이지. 행방불명자요? 누가 행방불명이 된 거죠? 유하나.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일대를 뒤져봤지만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어. 그리고 또 한 명. 포로로 잡고 있던 카밀라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됐어. 아마도 카밀라가 하나를 데리고 도망친 모양이야. 그럴 수가. 일단은 계속해서 하나와 카밀라의 위치를 찾아보겠어. 너는 트레이너에게 가서 작전 브리핑을 듣도록 해. 아, 그리고 당분간은 하나 대신 내가 약을 관리하게 됐어. 그러니 필요해지면 날 찾아와. 부탁이야, 세아야. 데이비드를 막아줘. 더 이상 옛 동료가 폭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행운을 빌게.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모양이군. 유하나와 카밀라. 현재 그녀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리고 또 한 명. 시오그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다. 그 녀석은 지금 램스키퍼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야. 추락의 여파로 뻐꾸기가 큰 피해를 입었거든. 또 파괴당한 램스키퍼를 수리할 필요도 있어. 앞으로의 작전에 활용을 해야 하니 말이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 시오그는 지금 램스키퍼에 머무르고 있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쪽에 출동해서 시오그와 램스키퍼를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인근의 정찰과 행방불명자의 수색은 너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다. 브리핑을 해주겠다. 잘 듣기 바란다. 검은 양,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건 뉴욕은 현재 정체불명의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보가 없어. 데이비드가 그 무장 집단과 연관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무장 집단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무장과 규모를 가졌는지는 일단은 네가 근처에 나가서 거리를 정찰하고 와줬으면 한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찰이다. 무리하지는 말도록. 그럼 광장 방면에 나가서 주변을 정찰하고 오기 바란다. 끝을 내고 와라. 아, 참아. 빨리 끝내고 깨방이나 가야지. 이거 봐봐. 제대로 해보자고. 좀 뜨거울 거야. 이게 내 플레이야. 잘했어. 뭘 도와줄까?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구나. 교전 상황은 나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널 지켜보던 중에 사람 한 명이 적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걸 봤어. 민간인은 빠르게 대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도망을 못 친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아무래도 네가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할 것 같아. 너희를 도와줄게. 나도 클러저니까. 아직 대피를 못한 민간인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나가서 그 사람을 좀 구해줬으면 해. 바쁜 줄은 알지만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 그래야 클로저지. 너 같은 클로저가 후배라 정말 기뻐. 그럼 부탁할게. 광장에 나가서 위기에 빠진 민간인을 구해줘. 행운을 빌게. 내가 이 도시에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깨방이나 가야지. 큰 거! 죽여! 죽여! 제대로 뱀대고! 내 모든 걸 지키겠어! 이게 누구신가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손님. 김시환 아저씨? 왜 여기에 아저씨가 계신 거죠? 아,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겠네요. 제가 좀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 일단은 적들부터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보이는 녀석이군. 예전보다도 훨씬 강해지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엿한 클로저입니다.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게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에서 하도록 하죠. 그럼 이따가 뵙죠. 부디 살아남으시길. 이게 내 플레이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김시환 씨를 무사히 구조했구나. 아주 잘했어. 설마 뉴욕 한복판에서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뉴욕에 나타나다니. 솔직히 좀 의심이 들긴 해. 일단은 그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일단은
구출한 김시원 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물론 그분이 와주신 건 기쁜 일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건 위험해 보여. 아무래도 이런 절묘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아저씨가 적의 스파이라는 건가요? 나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누구도 섣불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우선은 내가 김시현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게. 거문양 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죠? 아, 손님, 이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이 아주 많았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군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아저씨는 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이미 김유정 요원, 아니 이젠 부국장님이셨죠? 그분이 제게 실컷 물어보셨어요. 제가 데이비드의 스파이가 아닐지 의심하고 계시는 눈치더군요. 아마 손님도 어느 정도는 저를 의심하고 계실 테죠. 뭐 여러분의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뉴욕 한복판에 나타나다니.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었어도 저를 의심했겠죠. 전 아저씨를 의심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르쳐주세요. 대답해드리죠. 이미 김유정 부국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손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어쩌다 여기 오게 됐는지. 실은 지난 신서울 사태 이후로 저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태의 흑막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베리타 여단이라는 테러 조직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그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죠.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베리타 여단은 차원전쟁 직후에 나타난 과격파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차원전쟁 직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유니온이 결성한 대테러 부대에 의해 많은 힘을 잃게 됐죠. 그 대테러 부대를 이끈 것이 바로 데이비드 리, 이번 사태의 주범이에요. 저는 그 당시 대테러 부대에 소속돼 있던 클로저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유니온 쪽에 아직 연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의문사를 당했더군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은 모 국가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상태였고요. 영구 격리 처분을 받고서. 저는 어렵사리 그를 만났고 그 남자로부터 데이비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이비드는 그때부터 유니온의 전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테러 부대의 멤버들도 그가 제안한 부와 명예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뜻대로 움직였죠. 그들은 테러 조직을 제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테러 조직과 내통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위상 능력자를 테러 조직에 심어놓아서 중책을 맡게끔 유도했죠. 그 위상 능력자의 이름은 이리나 페트로브나예요. 이리나? 그럼 그녀는 처음부터 데이비드와 한패였던 거군요. 그래요. 겉으로는 인격자를 가장하면서도 뒤로는 유니온을 전복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음으로 테러 조직의 구성원을 가장하고 베리타 여단의 일원이 됐어요. 뭐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테러 조직의 정비병으로 활동하며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공항에서부터 이곳 뉴욕까지. 그러면서 테러 조직의 내부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캐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죠. 결국 이리나에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달아나던 중에 요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야, 정말 10년 감수했다니까요. 요원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제가 알아낸 정보들은 모두 김유정 부국장님께 전달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망치면서 데이비드의 개인 컴퓨터를 훔쳐왔어요. 이제부터 이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을 뚫어보도록 하죠.
물론 예전처럼 여러분의 장비 수리나 판매에 관한 서포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 손님이 데이비드와 그 일당을 막아주세요. 그들로부터 유니온을 지켜주세요. 날 쫓아냈다곤 해도 그곳은 한때는 제 집이었던 곳입니다. 싸게 해드리죠. 오늘로 장사가 끝날지도 모르니.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잘 부탁드리죠. 오랜만에 해서 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장비 관련 일도 최대한 협조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저씨. 못 본 사이에 많이 늠름해지셨군요. 이젠 정말 클로저가 다 되셨어요. 어? 이건 트레이너 씨가 당신을 찾는 콜사인이군요.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얼른 가보시죠. 이번이 마지막 거래가 아니게. 검은양,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긴급 상황이다. 현재 적의 부대가 이곳 G본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래도 G본부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된 것 같군. 물론 G본부 근처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생성돼 있다. 다만 이 보호막에는 한 가지 약점이 존재한다. 애초에 이 보호막은 차원적인 습격을 상정해서 개발된 기술이야. 따라서 일반적인 물리 공격이나 차원정이 가진 제일 위상력이란 강하지만 인간이 가진 제일 위상력의 공격이란 매우 취약하다. 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다. 저들의 리더인 데이비드가 한때 유니언의 간부였으니까. 위상 능력자나 혹은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자들 이쪽으로 보냈을 게 분명해. 그들의 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너희뿐이다.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적들이 지휘본부의 코앞까지 도착한 모양이군. 이 이상은 시간이 없다. 너희는 정면 입구를 방어해라. 나는 뒤쪽을 막기로 하지. 서둘러 움직이라. 지휘본부를 우리 손으로 지키는 거다. 끝을 내고라, 클론. 이 싸움은 내가 막겠어! 제대로 해뜨고!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제가 왔다는 건 클라이맥스라는 뜻이죠. 이거 적들의 공세가 생각 이상으로 거세며 당신도 현장에서 만나봤을 테죠. 여성형 로봇 말이에요. 그 여성형 로봇들이 현재 위상력을 발휘해서 보호막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기계는 위상력을 못 쓰는 게 아니었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당신이 파괴한 여성형 로봇 하나를 좀 분석해봤는데 인공지능이 아니라 다른 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그 안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두뇌가 기계 안에? 위상 능력자의 두뇌를 로봇 안에 억지로 집어넣은 게 분명해요. 그 결과 그 로봇들이 위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겠죠. 어디서 위상 능력자의 두뇌를 구한 건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않았을 테죠. 이 미친 짓을 우리가 막아야 해. 제가 왔다는 건 클라이맥스라는 뜻이죠. 저는 테러 조직이 어떻게 위상 능력자의 두뇌를 입수했는지 조사해보죠.
데이비드의 컴퓨터 안에 뭔가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조사 속도를 좀 올려보자. 손님의 건투를 빌죠.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잠깐, 내게 용무가 있다. 당신은 티나 씨였죠? 그렇다. 나는 늑대계 팀에 소속된 티나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신체의 70% 이상이 기계로 구성되어 있지. 현재 지휘본부를 습격하고 있는 로봇들, 그 로봇들의 잔해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그들이 나와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그들이 나와 닮았음을 알아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내 머릿속에는 인간의 두뇌 일부가 존재한다. 그 두뇌 덕분에 나는 로봇임에도 위상력을 창출할 수가 있지. 저들은 나와 비슷하다. 나처럼 위상 능력자의 두뇌 일부를 머리에 탑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상태다. 저들이 가진 두뇌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가공이 되었어. 그래서 저들에겐 의지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 말 그대로 적들은 인간의 두뇌를 무기의 부품으로 사용한 거다. 제길! 사람을 대체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아는 박사가 그러더군. 나와 동일한 기체를 만드는 건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래도 적들은 나와 비슷한 존재를 어떻게든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적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어. 비록 나보다 위상력 방출량이 떨어지지만 더 양산하고 통제하기 쉬운 병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적들이 그런 병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내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다. 이에 너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적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을 저지른 건 테러 조직이에요.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의지도 없는 병기로 만들다니. 동감이다.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나로 인해 만들어진 저 영혼 없는 인형들, 나는 저들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 걱정 마라. 내가 책임을 지고 모조리 처리하겠어. 영혼이 없는 인형들도, 그 인형을 만든 자들도 모두 내가 처리하겠다.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너는 지금 지휘본부를 방어하고 있는 중이지?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영혼 없는 인형들을 모조리 파괴하겠어. 오늘의 나는 난폭하다. 유탄에 맞지 않게 조심하도록. 그럼 출발하자, 검은 양. 늑대개가 네 뒤를 따르겠다. 처리해야 할 적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도착했군, 검은 양. 이제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나를 모방해서 만든 인형들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겠어.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티나 씨. 그래주길 바란다. 그럼 출발하지. 네 의무를 지켜야지. 세 보이는 녀석이군.
또 당신이야? 이젠 지겹다고! 그건 내가 할 소리다. 이리나, 내 설계도를 이용해 전투 로봇을 만든 건 역시 너로군. 맞다, 형녀. 우리 조직은 너를 데리고 있는 동안 네 설계도를 복사해뒀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너와 똑같은 성능의 로봇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스펙을 아주 낮추는 수밖에 없었지. 또한 아주 특별한 위상 능력자의 두뇌를 재료로 써야만 했어. 알파 퀸 서지수의 두뇌를 말이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내 어미도 모르고 있었겠지만 유니온은 타워의 지하 연구소에서 비밀리 네 어미의 클론을 제작하고 있었다. 저들은 알파퀸의 클론을 양산해서 차세대의 클로저로 부리려 했던 거다. 그게 진짜야? 엄마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그래,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론 완벽한 클론의 제작이 불가능했지. 현재까지 만들어진 건 그저 인간과 비슷한 고깃덩이에 불과해. 하지만 그 고깃덩이에도 두뇌는 존재했지. 우리는 그 두뇌를 이용해 악령의 무조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리나. 대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악마도 그보다 더한 존재도 될 거다. 하지만 유니온도 우리 못지않은 악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세야? 제겐... 이세야, 진정해라. 네 기분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리나의 제압이 우선이야. 제길! 제길을! 제대로 대비되고! 순간이다! 지금의 나로서 너희 이기는 건 불가능하겠어. 하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아. 기대해라. 다음에 만날 땐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테니까. 내 활은 항상 지켜볼 거다.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상황은 나도 보고 있었다. 유니온은 비밀리의 위상능력자의 클론을 만들려 했던 거군. 그것도 하필이면 서지수의 클론이라니. 이세야, 괜찮나?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하다니. 이런 건!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도 화가 나는군. 전쟁 때는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경계 대상으로 삼더니 뒤에서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유니온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반드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을 지게 만들 거다.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이번 일은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어. 김희정 부국장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나는 이 길로 김희정 부국장을 찾아가겠어. 너도 함께 와주기 바란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네 어머니의 일이니까. 대출 내고 클로저.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세아야. 그리고 트레이너 씨,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김희정 부국장,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을 거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운 영웅을 자기들 마음대로 복제해서 써먹으려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믿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야. 정말 유니온이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약속할게, 세아야. 이번 일은 내가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서. 그 책임자를 제 앞에 데려와 주세요. 세아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그거야. 그때가 되면 아시게 되겠죠. 진정해. 그런 식의 복수는 클로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클로저가 다 뭔데요? 어차피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게 클로저잖아요.
세아야. 모르겠어요. 이젠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래. 네가 클로저를 그만두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이런 일까지 참으면서 클로저를 계속하라고 말하진 않겠어. 다만 이건 기억해줘. 데이비드는 틀림없이 이 일을 알고 있었어. 이런 계획이 자행되고 있는 걸 알면서 방치했고, 급기야 자신의 반란에 이용하기까지 한 거야. 클로저를 그만두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자를 쓰러뜨리는 건 도와줬으면 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나도 부탁하겠다, 이세야. 지금은 네 힘이 필요한 시기야. 알겠어요. 적어도 데이비드를 쓰러뜨릴 때까지 싸울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네 뜻을 존중해줄게. 그러겠다고 약속하겠어. 내 약속을 싸워주세요, 클로저. 충성! 송은이, 출동 준비 완료! 세아야,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이런 말 한다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운을 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하고. 그건 그렇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데이비드 말이야, 지금까지 그가 움직인 경로를 보면 마치 유니온의 비리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항의 안드로이드 생산시설이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비밀 수용소, 그리고 인간 전지, 그리고 이번에 클론 제작 기술까지 말이야.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유니온의 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일단은 임무나 마저 해야겠어. 우리와 함께 싸워줘. 많이 힘든 건 알아, 세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네 힘이 필요해. 너도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일 거야.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싸워줘. 이제 이 일대의 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치고 나갈 때야. 도심의 적들을 제압하고 유니온 타워까지 가는 경로를 확보하자. 그럼 잘 부탁할게. 우린 아직 패배하지 않았어.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제대로 뱀새고! 이 정도야.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복귀했군, 이세야. 티나씨. 표정이 좋지 않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적들이 네 모친의 클론을 이용해 신형 안드로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일 테지. 그리고 그 모친의 클론을 만들려 했던 것은 유니온이었다. 누구보다도 클로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단체가 가장 심각한 권리의 침해를 자행한 셈이지.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됐으니 심리적인 혼란이 상당할 거다. 내 판단이 틀렸나?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 솔직히 이젠 잘 모르겠어요. 클로저를 계속해야 하는지. 클로저를 하기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건 클로저라는 직함이 아니다.
거주장스럽다면 내려놓아라. 정말 중요한 건 그걸 내려놓은 다음이지. 클로저를 그만둔 다음에는 뭘 할 생각인가, 이세야? 글쎄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할지는 네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지. 테러리스트가 되지는 마라. 만일 네가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면 내가 너를 처리할 거다, 이세야. 총은 저리 치우세요! 테러리스트라니, 제가 그런 게 될 리 없잖아요! 아니, 네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너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너라면 유니온이 저지른 불의를 쉽게 잊지 못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의롭지 못한 유니온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걱정 마세요. 전 테러리스트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의롭지 못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눈앞에 적과 싸우겠어요.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겠다면 무엇이 되어도 좋다. 무엇이 되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한뜻으로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동지다. 나는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네, 동감이에요, 티나 씨. 이 싸움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나도 클러저니까 도심지의 적들은 이걸로 어느 정도 제압이 됐어. 이제 유니온 타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나도 이야기는 들었어. 기운 내라고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기운을 내세야.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눈앞에 적에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너는 강하구나. 처음 봤을 때는 지수랑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닮긴 닮은 것 같아. 지수를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줘, 세아야. 네, 그럼 다음은 뭘 하면 되죠? 이제 유니온 타워의 진입로를 장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정면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아. 타워 입구에 워낙 적이 많아서. 거꾸로 타워의 옥상을 이용해 타워 내부로 진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쪽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나가서 진입로 근처를 정찰해줬으면 해. 나도 계속해서 정찰을 해볼 테니까 행운을 빌게.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아, 세아야. 수고 많았어.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간을 오래 빼앗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일단 유니온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세아야. 너희 어머니에 관한 일 말이야. 지금 막 유니온 총본부장과 통화를 끝마친 참이야. 본부장은 지금 다른 간부들과 함께 대피소에 피난해 있어.
상황이 이런데도 클로저들을 지휘할 생각도 안 하고 안전한 곳에서 관망이나 하고 있더라. 내가 클론에 관한 걸 말하자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검은 양 팀을 데리고 철수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인을 했어. 간부 몇몇이 멋대로 자행한 일인 것 같다고 말이야. 끝내 자기가 그 일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구나. 그래도 이 일을 주도한 간부들의 명단은 알아냈어. 총 본부장도 이 일과 무관하진 않겠지. 본인은 잡아떼고 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해. 내가 그 청문회를 주도하겠어. 날 믿어줘.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밝혀낼 테니까. 그러니까 세아야. 네, 이젠 괜찮아. 유니온도 그렇지만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데이비드와 그 일단이에요. 전 그들과 싸우겠어요. 누난 누나의 적과 싸워주세요. 세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싸워주세요, 클로저. 제가 왔다는 건 클라이맥스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 말고도 전 세계의 클로저 팀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데이비드의 세력이 크다고 해도 전 세계의 클로저들을 상대할 수는 없겠죠. 곧 타오는 탈환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이상하고요. 왜 데이비드는 이 승산없는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물론 데이비드 본인은 현재 제3위상력을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힘은 위험해요.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죠. 언젠가 몸이 붕괴되고 말고 장기전이 되면 데이비드와 그의 군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건 데이비드가 모를 리 없을 테니까. 어쩐지 제가 왔다는 건 클라이맥스라는 뜻이죠. 바로 잠시만요, 선. 뭔가가 이상해요. 유니언 타워 옥상 부근에 터무니없는 위상력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건 이리나의 반응 같은데. 이럴 리가 없어요. 이리나는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가서 상황을 봐주셔야 할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상대는 지금까지의 이리나와는 명백히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진실을 위해 싸워주세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나? 어떻게 된 거지? 느껴져.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 마침 잘 됐군. 새롭게 얻은 이 힘. 시험해볼 상대가 필요했다. 잘 봐라, 검은 양. 날. 새로운 날개를!
제어할 수 없군.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가? 목숨을 건졌군.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야. 우리의 항쟁을 방해한 죄, 유니온의 개로 움직인 죄, 곧 내가 이 새로운 힘으로 너희의 죄를 벌해주겠다.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교전 상황은 보고 있었다. 이리나 녀석, 이렇게 강해졌을 줄이야. 지금의 이리나와는 나조차도 맞붙기 어려울 것 같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그 정도의 힘을 손에 넣은 거지?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이리나의 각성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리나는 현재 유니언 타워의 옥상에 포인트를 잡고 초장거리 저격을 거듭하고 있어. 저격 대상은 뉴욕으로 진입하려던 클로저 팀들이 탄 비행차나 차량 일체다. 네? 그럼 설마... 그래. 이대로는 지원 병력을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이리나의 사정거리에는 이곳 지휘본부도 포함돼 있어. 이리나가 곧 지휘본부의 보호막을 저격할 거다. 그렇게 되면 보호막은 버티지 못해. 일단은 내가 최대한 이리나의 공격을 방어해보겠다. 그리고 티나에게 대응 및 견제 사격을 하도록 지시하지. 물론 티나조차도 지금의 이리나를 상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는 수밖에. 너희는 그동안 도심 쪽에 출동해주기 바란다. 타워를 방어하던 적들이 도심으로 진군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이리나가 저렇게 강해졌으니 더 이상 타워에 병력을 직결시켜둘 필요가 없어진 거겠지. 네가 나가서 놈들의 진군을 막아주기 바란다. 이 신경.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끝내줘! 비어오르는 연기, 무너지는 건물들. 언제 봐도 멋진 광경이야. 그렇지, 누나? 그러게. 아주 근사해. 넌 대시와 토스트! 너희들까지 튀어나오다니. 아, 너무 경계하지 마.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너랑 데이트를 하러 온 거지? 그것도 아니야, 누나. 지금은 좀 자중해줘. 알고 있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런 의미에서 이세하, 우리가 좋은 걸 가르쳐줄게. 이리나라고 했던가? 세상에 불만이 많은 그 활잡이 말이야.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진 건지 가르쳐주지. 가서 늙은 늑대에게 이렇게 전해. 데이비드가 지구의 원반을 장악 중이다. 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자세한 건 그 늑대가 가르쳐줄 거야. 그럼 우린 이만 신뢰하지.
데이비드 도련님이 어디까지 해낼지 구경해보겠어. 그럼 또 봐, 이세야. 바람 피우면 죽여버릴 거야. 제대로 해보자고! 이게 내 플레이야. 검은 양,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애쉬와 더스트, 그 녀석과 너희가 나눈 이야기는 들었다. 지구의 원반, 설마 그게 튀어나올 줄이야. 그게 대체 뭐죠, 아저씨? 설명을 해주겠다. 다시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군.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지구의 원반, 언젠가 그 이름을 다시 입에 담을 줄은 알았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군. 지구의 원반은 환수기 전에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작은 원반 형태의 물체라고 한다. 나도 실제로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한 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지. 어쨌든 그 원반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어. 이에 세계의 유력자들은 그 원반이 외계 생명체가 제작한 것이라 추정하고 연구원을 시켜 그 원반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원반을 연구하던 연구원들 중 몇몇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괴력이나 염동력 따위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력자들은 연구원들이 초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원반의 힘 덕분이라 봤고 그 초능력을 위성력이라고 명명했지. 위성력? 유력자들은 원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이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원반의 연구를 진행했지. 그 원반이 가진 위험성도 모른 채 말이야. 결국 무리한 실험을 감행한 탓에 원반은 폭주했고 그 결과 세상에 두 가지 이변이 일어났다. 첫 번째 이변은 폭주한 원반이 무작위로 인간을 선별해서 위상력을 각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변은 다른 차원과의 경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지. 바로 그 균열이 차원문이었고 차원문을 통해 나타난 것이 차원종이다. 그 원반, 지구의 원반이 폭주한 것이야말로 차원전쟁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다. 정말인가요? 차원전쟁이 그렇게 시작됐다니. 하지만 전 그런 원반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왜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원반을 무리하게 연구해서 폭주시킨 건 당시의 유력자들이었지.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추궁받는 걸 두려워했어. 그래서 원반의 폭주는 물론 원반의 존재 자체도 외부에 숨겼지. 그 대신 원반을 은밀한 장소에 감춰두고 힘에 각성한 인간들을 통제해서 차원정들을 처치하게끔 했다. 그 유력자들의 집단이 바로 초기의 유니온이야. 그렇다면 아저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울프팩의 마지막 임무 때였다. 거기서 만난 차원정 측의 총사령관 아자젤에게 진실을 듣게 됐지. 아자젤은 원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원반을 찾아내려고 했지. 원반을 제외해서 인간들이 가진 위상력을 모두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거다. 아자젤은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원반이 언젠가 폭주해버리면 그때는 영구히 닫히지 않는 차원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이야. 물론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아자젤을 처치했다. 그리고 작전지역에서 복귀한 뒤 인위원에게 캐물었지. 지구의 원반,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유니온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비밀을 알아버린 우리를 제거하거나 감시하려고 했지. 이제야 알 것 같군. 데이비드의 목적을. 데이비드는 지구의 원반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었군. 아자젤의 힘과 기억을 흡수한 건 단순히 제3 위상력을 손에 넣기 위한 게 아니었어. 원반을 제어할 수 있는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해서 자기가 직접 원반을 장악하는 게. 그럼 이리나가 강해진 건? 지구의 원반은 인류가 가진 모든 위상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원반을 장악하면 위상 능력자 한 명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정도는 간단하겠지. 이리나가 저렇게 강해졌다는 건 이미 데이비드가 어느 정도 원반을 장악했다는 뜻일 거다. 더 서둘러야겠어. 지구의 원반에 관해 내가 아는 내용을 지휘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물론 김희정 부국장에게도 말이다. 네 실력 유감없이 발휘해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트레이너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지구의 원반이란 물체에 관해서 황당무계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 판국에 트레이너 씨가 그런 농담을 하실 리는 없겠지. 정말로 그런 원반이 존재하고 데이비드의 목적이 그 원반의 장악이라면 어서 데이비드를 막아야 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지구의 원반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걸 데이비드가 장악하려 한다면 우린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돼. 데이비드가 그 원반을 장악한 순간 데이비드는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지금 데이비드가 위치한 유니온 타워는 이리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 이리나를 쓰러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타워에 진입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네가 다시 유니온 타워로 가졌으면 해. 그래서 이리나와 교전을 벌여줘.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부탁할게. 거문양 팀의 저력을...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이길 수 없을 줄 알면서 다시 찾아왔군. 그 용기는 칭찬해주마. 그 이상은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쏘겠어. 지금의 내 일격이라면 네 목숨 정도는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 아무래도 지구의 원반에 대해 알아버린 모양이군. 그렇다면 더 감출 필요도 없겠지. 너에게 우리의 대의를 가르쳐주겠다. 우리는 원반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이 달성되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 새로운 힘을 얻은 나 자신이 그 증거다. 이제 우리는 곧 전 세계의 위상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악용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반을 제어해서 모든 차원문의 발생을 미연에 막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위상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다. 뭐? 위상력을 없앤다고? 그렇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그 위상력이란 힘으로부터 시작되었어. 그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은 결코 안녕을 얻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나와 데이비드는 이 세상의 모든 위상력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면 부패의 온상인 유니온도, 위상력을 둘러싼 그 많은 싸움들도 제거되겠지. 이제 알았나? 이것이 우리의 대의다. 우리는 그저 사리사욕을 위해 위상력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모든 건 대의를 위한 일이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안녕을 위한 일이었어. 가서 네 동료들에게 이 뜻을 전해라. 지금이라도 투항한다면 세계가 변하는 걸 목격하게 해주지. 그러나 우리의 대의를 알고서도 계속 우리에게 저항한다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 곧 세상은 바뀐다. 우리가 바꾸고야 말 거다.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이래야만 한다. 이리나와 네가 나눈 이야기. 원반을 제어해서 이 세상에서 위상력을 모두 없애고 차원문을 영구히 열리지 않게 한다. 그것이 이리나가 말하던 대의였던 모양이군. 만일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면 클로저는 모두 사라지겠군요. 그렇게 되겠지. 차원정과 차원문 그리고 유니온, 그 모든 것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하지만 100% 그렇게 될 거란 보장은 없어. 데이비드가 원반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위상력을 잃어버리고 차원문은 계속해서 열릴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은 멸망할 거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도박이다. 우리는 그 도박에 모든 걸 걸 수 없어. 그래도 세상이 정말 그렇게 바뀐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요. 이세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적들에게 회유를 당하면 안 돼. 설령 그 결과가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라고 해도 저들은 그걸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어. 저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결단코.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적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작전을. 구조 신호가 들어왔군. 이건 김시안 씨로부터 온 거다. 어느 팀의 지휘본부를 빠져나간 거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도심으로 나가서 김시안 씨를 구해오도록, 임무를 완수하고 오도록.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가야지. 이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셨군요. 아저씨, 왜 혼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긴 위험해요. 저랑 같이 돌아가요. 고마운 제안이지만 그럴 수는 없겠네요.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부탁드려요. 저는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녀를 만날 때까지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좀 부탁드리죠. 제대로 해보자고! 김시완, 잘도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냈군. 이거 대장님이시군요. 야,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네요. 닥쳐라, 날 대장이라고 부르지 마. 스파이 노릇을 한 대가 네 목숨으로 치르게 하지 마. 그리고 더 과격해지시기도 했군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잠시 이걸 봐주시죠. 그건 데이비드의 컴퓨터로군. 네 녀석이 훔쳐간. 그걸 어서 이리 내놔라. 그러죠. 이걸 돌려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돌려드릴 테니 화면을 한번 잘 보시죠. 뭐지 이건? 이게 대체 뭐냐? 유니온 개편 계획이에요. 데이비드가 직접 작성한 문서죠. 원반을 장악한 뒤에 위상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유니온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더군요. 아무리 봐도 위상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자가 쓴 문서라고 볼 수 없던데요? 이건 위조 문서다! 날 쪼낸 게 틀림없어! 그런지 어떤지는 파일을 직접 조사해보면 알게 되겠죠. 아니면 데이비드에게 직접 여쭤보시던가. 이리나, 당신은 이용당한 걸, 데이비드는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닥쳐, 닥쳐라! 그럴 리가 없어! 데이비드는 누구보다도 뒤에를 위해! 난 그 남자의 도구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별거 아닌데! 용기를 갖고 싸워요. 김시안 씨를 구하고 왔구나.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서 적의 대장을 불러들이다니. 하지만 덕분에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게 됐어. 용기를 갖고 싸워요. 너도 봤을 거야. 김시안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리나가 크게 동요하는 걸. 확실히 김시안 씨의 말이 맞아. 이리나는 몰라도 데이비드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곤 생각하기 어려워. 잘하면 이리나와 데이비드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어. 너는 김시안 씨를 만나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검은 양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싸게 해드리죠. 오늘로 장사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 어서오세요, 손님. 번번이 손님한테 도움을 받는군요. 정말 면목이 없네요. 아저씨,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왜 그렇게 혼자서 나가셨던 거예요? 무모하게. 다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저만 안전한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리나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테러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 그녀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녀는 악당이긴 하지만 순수한 악당입니다. 데이비드와는 다르게 말이죠.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정보들, 유니온 개편들. 데이비드는 유니온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위상력을 독점하고 유니온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죠. 이리나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이용당할 거였어요.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남은 건 이리나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녀는 너무 순수해요. 옛날에 저처럼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렸군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 거래가 아니겠죠.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김시환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왔군. 정말 대단한 남자다. 위상력을 잃어버렸다곤 해도 그는 여전히 근로자야. 그의 활약 덕분에 전황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검은 양,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상황은 곧 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 실력 유감없이 발휘해라. 너희를 도와줄게. 나도 클로저니까. 큰일이야. 원격 투시 능력으로 유니온 타워 부근을 보고 있었는데 무서운 걸 보고 말았어. 이리 가까이 와. 내가 본 걸 내게도 가르쳐 줄 테니까. 부디 무사히 돌아오길. 이리나,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지? 내가 바쁘다는 건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데이비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원반의 파괴가 아니라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누군가가 쓸데없는 말을 한 모양이군. 대답하십시오! 이리나, 위상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위험한 일이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우리가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지. 그 논리는 유니온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유니온에게 대항하기 위해 일어섰고요. 우리의 대의는 이 세상에서 위상력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대의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저버린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처연하죠. 진심입니다. 물론 진심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 유감이군. 나는 자네를 내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나도 당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당신을 처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 말을 안 듣는 딸에게 벌을 주는 수밖에. 잘 보게. 내 새로운 힘을.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자네의 정신을 장악했네. 칼바크가 잘하던 수법이지.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게 됐어.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네. 벌써 원반을 장악한 건가? 역시, 역시 당신 힘만이 목적이었어. 부정하지 않겠네. 내게는 힘이 필요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당신이 말이야. 데이비드!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했지.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도리야. 그러니 계속 나를 위해 일해주게. 나의 딸, 이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내가 유니온 타워 옥상에서 본 게 뭔지 가르쳐줄게. 유니온 타워의 옥상에 이리나와 데이비드가 있었어. 둘은 한동안 말다툼을 벌였지. 그러다가 이리나가 데이비드에게 화를 겨눴어. 하지만 이리나가 화를 쏘기 직전에 데이비드가 이리나를 세뇌시켰어. 세뇌라고요? 데이비드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리나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게 보였어. 행운을 빌게. 용기를 갖고 싸워요. 설마 데이비드가 이리나를 세뇌시키다니.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데이비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야. 그한테는 동료 따윈 없었어. 그 남자한텐 모두가 자신의 도구였을 뿐이야. 우리도, 이리나도. 나는 트레이너 씨와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볼게. 싸워주세요, 클로저. 제가 왔다는 건 클라이맥스라는 뜻이죠. 결국 일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쳐 이리나를 이용해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리나가 세뇌를 당한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해졌어. 강화된 이리나는 상대하기 곤란할 정도의 강적이었지만 지금의 이리나는 데이비드에게 무리하게 세뇌를 당한 탓에 힘이 약화되었죠. 이 타이밍이라면 이리나를 처치할 수 있을 거야.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리나는 여전히 강력한 저격수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겠죠. 그러니 티나 씨와 함께 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라면 이리나의 저격에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티나 씨의 저격총을 잠깐 정비해보죠. 할 수 있다면 좀 개조도 해보고요. 이번이 마지막.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김시원이 저격총을 정비해줬다. 상태는 최상이야. 나는 준비됐다. 이리나는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너희는 분명 이리나에게 유감이 많을 테지. 나 또한 이리나가 악인이라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리나가 가엾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나와 그녀는 오래전에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때 아직 어리던 이리나는 나를 많이 아껴줬다. 마치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했지.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내 영혼이나 감정을 자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다. 만일 그때 내가 그녀의 마음을 받아줬다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그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타까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린 이리나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알고 있다, 이세아. 이제 와서 내가 이리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녀의 무의미한 항쟁을 끝내주는 것뿐이겠지. 출발하자. 몸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나의 자매는 내 손으로 쓰러뜨린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 준비는 됐나, 검은양?
준비가 됐으면 가자. 내 자매에게 안식을 주러. 괜찮으신 건가요? 걱정해줘서 고맙군, 이세야. 하지만 난 괜찮다. 가자. 가서 그녀의 항쟁을 끝내주자. 제대로 해보자고! 너를 구해주지 못한 결함품이지. 미안했다, 이리나. 이번에야말로 너를 구해주겠다. 기나, 작전 개시. 목표는 이리나 페트로브나. 작전명은 안식. 지금부터 그녀를 쉬게 해주겠다. 내 플레이야. 티나, 준비 완료됐다. 괜찮으세요, 티나 씨? 난 걱정할 것 없어. 이 정도 손상은 금방 수복될 거다. 과연 이리나다. 그 상태에서도 내게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히다니. 아무래도 당장은 전투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군. 뒷일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검은 양.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내 손으로 이리나를 막으려 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리나를 막아주기 바란다. 끝내라, 이세야.
이리나의 항쟁을. 네, 제게 맡겨주세요. 이리나를 쓰러뜨리고 이 항쟁을 끝내겠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자. 빨리빨리 준비해.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 이리나! 당신, 세뇌가 풀린 거야? 그럼 이제 싸움은 그만둬! 더 싸울 필요는 없어! 아니, 아직도 이리나 그 남자의 손아귀에 있어. 곧 다시 그 남자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싸우게 될 거야. 이제 더는 몸을 억누를 수가 없군. 클로저, 나를 쓰러뜨려다. 그게 너희 클로저의 의무일 거다. 클로저, 네 의무를 완수해라. 나를 쓰러뜨려서 더럽혀진 데이를 끝내는 거다. 그리고 카밀라, 우리 동생, 잘 부탁한다. 제대로 해보자고! 이 정도야.
우리에게 대의는 없었어. 처음부터 우린 그저 그 남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나는 끝나지만 항쟁은 결국 끝나지 않아. 너희의 항쟁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야. 싸워라, 그리고 쟁취해라.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거다. 작별이다, 근로자들.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이리나를 쓰러뜨렸군. 비록 악인이었고 적이긴 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믿는 데이를 위해 움직였다. 데이비드와는 다르게 말이지. 전 데이비드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리나를 위해서라도. 그래, 용서하지 마라. 그 남자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아선 안 돼. 이제부터 우리가 데이비드의 죄를 물을 것이다. 이리나의 사망으로 유니온 타워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특경대 일부 병력이 타워로 한 발 먼저 진입했다고 한다. 잠시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지. 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하늘이 검게 물들다니. 단순한 기상변화는 아니야. 뉴욕에 뭔가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특경대로부터 연락이 들어왔군. 바로 연결해보겠다. 부하들이 타워 안에서 데이비드를 발견했는데요. 데이비드가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고속으로 뉴욕 도심 쪽으로 이동했어요. 서둘러 부하들이 데이비드를 쫓아가 봤는데 데이비드가 향한 도심 쪽에 정체불명의 장막이 생성됐대요. 그 안으로 진입하는 건 무리예요. 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알겠소, 성원이 경장. 계속 수고해 주시오. 데이비드 녀석, 설마 원반을 벌써 장악한 건가? 일단은 도심에 생성됐다는 장막을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너는 김희정 부국장을 찾아가보도록. 아무래도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 같군. 임무를 완수하고 오도록. 용기를 갖고 싸워요. 세아야, 기다리고 있었어. 방금 전에 뉴욕 도심지에 반구 형태의 거대한 장막이 형성되었어. 진입도 불가능하고 내부를 관측할 수도 없지만 그 안에 데이비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 어쩌면 우리가 한 발 늦은 걸지도 몰라. 이미 데이비드가 원반의 힘을 손에 넣어서 그 힘으로 저런 장막을 형성한 걸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남아있어요, 누나. 전 계속 싸울 거예요. 세아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아직 우리가 남아있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어. 나와 트레이너 씨는 도심에 생긴 장막의 정체를 확인해볼 테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줘. 곧 최후의 싸움이 시작될 거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싸워주세요, 클로저.